한편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. 지난 9월 이후 두 달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됐는데 윤 대통령은 양국 간 협의체가 100% 복원됐다며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원중희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마주 앉았습니다. 지난 9월 뉴델리 회담 이후 두 달 만이자 올해 들어 7번째 한일 정상회담입니다. 윤 대통령은 현재의 한일 관계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네, 올해 정상을 비롯한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돼서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. 様々な 분야で 日韓의 교류를 動かしてきました. この歩みをさらに前に進めたいと思っています. 윤 대통령은 3월 도쿄에서 열린 12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안보, 외교,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관계 개선에 합의했던 양국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% 복원됐다고 평가했습니다. 기시다 총리는 현지 교통사정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20분가량 늦게 회담장에 도착했는데 기다리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하자 윤 대통령은 괜찮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. 이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관심인데 아직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윤 대통령은 내일 스탠퍼드 대에서 기시다 총리와 다시 만나 첨단 기술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도 함께합니다. 샌프란시스코에서 MBN 뉴스 원중입니다.